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전주는 저와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해서 한 번도 전라도를 와보지 않았다는 친구를 꼬셔서 함께 다녀왔어요. 여기는 우선 한옥마을 안에 있는 한옥 테마 호텔인데요. 외관과 객실 내부 그리고 장식들도 모두 우리나라 전통의 물건들로 꾸며져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날 날씨가 좋아서 아침 햇살을 받은 뒤 한복을 대여하러 떠났어요. 한복 렌탈샵은 한옥마을 곳곳에 있고 한옥마을은 모두 도보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샵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재밌어요. 여기서 인생샷 한방! 여기가 바로 저희가 한복을 대여한 곳이에요. 사장님께서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원하는 스타일을 맞춰서 골라주셨어요. 짠! 우리 이러고 나갑니다. 일단 배고파요. 한복집도 잘 찾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속성이랑 머리까지 다 해주는데 2시간에 20,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음식은 뭐다? 뭐지? 감사합니다. 이분 때문에 처음으로 이런 비빔밥집을 와봤어요. 이건 육회 비빔밥. 이건 전통 비빔밥. 사실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던 것 같아요. 라이면 맛있어요. 다 드셨네요. 짜잔. 이제 우리는 나갑니다. 편하게 계시고 이거 처음 부려봤어. My first shooting video. Lovely Juliana. Ah, 오늘 25일이에요? Truly. How do you feel today? Awesome. 입에 거추가 없는 거 아니야? Me? You? Not at all. 자, 먹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코넛이라서 너무 좋네요. 이건 1,900원이니까 드실 분들은 사람 없을 때 드셔보세요. 이거 사람 많을 때 오시면은 이거 하나 사려고 2시간을 줄 수니까요. 베테랑 칼국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비빈 다음에 면 한 번 먹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떴는데 오늘은 보름달이네요. 여기 밤이 되니까 엄청 분위기가 아 꽈배기 길거리에서도 드셔보세요 여러분 저기 바게트에다가 저렇게 매운 거 막 넣고 맛있어요 고기도 있고 한옥마을은 8시가 되니까 문을 많이 닫았는데 또 옆쪽을 보니까 다 열었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디였지 우리? 여기 아니에요 저 가야 돼 여기 조명